유튜브 꺼져서 다시 켰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자, 911. What's your emergency? 시작. 911. What's your emergency? Help! A fire has broken out. 자, a fire has broken out. 이거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Break out. 발생하다. 불났어요. 발생하다. A fire has broken out.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영유아기에 이거를 핑크퐁 노래로 해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break out, broken out 이런 거를 했을 때 더 두렵지 않게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이런 노래 하나도 안 들어보고 그냥 파닉스 하고 받아쓰기 하고 그러다가 영어를 접한 애가 잘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A fire has broken out. 이거 우리 아가들 4살 때 시키면 이거 할까요? 못할까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인간이 영어를 언제부터 못하게 되냐면 쪽팔림을 아는 순간부터 못하게 되거든요. 쪽팔림을 아는 사람이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 쪽팔림이잖아요. 내 발음이 쪽팔려. 내 문법이 쪽팔려. 내가 이 나이에 유치원생도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쪽팔려. 그때부터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하기가 싫어지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거든요. 그거를 저는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내가 막 이게 뭐 요이요이요 요이요이해 이게 단순한 북치고 장구치고가 아니라니까요. 저에게는 빅픽처가 있어요. 아이들은 북치고 장구치지만 내 빅픽처 안에는 다 이거를 A fire has broken out, A fire has broken out 4살, 5살, 6살이 Help! A fire has broken out 이거를 초등학교 고학년 가야 중학교 가야 하는 has broken out 이거를 쪽팔림 모르는 나이에 노래는요 여러분 평생 가요. 노래는 진짜 오래 남아요. 여러분 단어장에 적은 거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어요? 저 미국 사람보다 단어 진짜 많이 알고 저 엄청 단어 시험 잘 보고 SAT 잘 봤던 사람인데 안 쓰면 까먹어요. 안 쓰면 까먹는데 노래로 한 거 진짜 오래 남아요. 리오는 막 3살 때 부른 영어 노래도 노래로 한 건 다 기억하는데 내가 막 욕심으로 말로 집어넣은 거는 많이 까먹었고 노래로 같이 한 건 진짜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빅픽처로 생각하고 하지만 즐겁게 즐겁게 엄마가 막 이걸 하면 우리 애가 나중에 문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눈에 막 야망에 그 이글이글 거리면서 하면 안 되고 아이는 당연히 즐거운 놀이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help! A fire has broken out. 시작! Help! A fire has broken out.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Mobilize. Mobilize. 자, 출동. 이런 동원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출동 정도 되겠죠? Mobilize. Curving right. Turning left. 자 가볼게요. 시작. Curving right, turning left. 자 right left, right left. 유치원에서 right left. 한국 사람 한국말로도 그럼요 도둑처럼 늘 제가 얘기하는 거 도둑처럼. 그럼요 중학교 때 배운 팝송 저는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그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사를 외웠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잖아요. 희한한 그 노래의 힘은 정말 강렬합니다. 아휴 그런 걸로 내가 진짜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노래를 못해가지고 그냥 29호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못돼 빈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아 우리 리오도 진짜 29호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남자로 키우고 싶은데 노래는 진짜 타고나는 게 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29호님이 또 찢었죠. 너무 제가 기립 박수 쳤잖아요. 오오오 오른쪽. 자, The fire truck is ready. 뭐야? Curving right, turning left. The fire truck is racing.
갑자기 또 여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Helmet, here, hose, okay. Ready to go.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On its way. 자, rear, rear은 뭐예요?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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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 그게 rear, rear이에요. Honk, honk. 제가 이 노래 또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어떤 걸로 영어 익히기 좋아해요? 의성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Rear, rear, honk, honk. Honk, honk는 빵빵.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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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k, honk. 이런 것도. 저도 움츠지만 5살 딸내미 노래 부르다 삑사리 나면. 맞아, 맞아. 애들 삑사리 나면 진짜 웃겨. 그리고 저는 리오 음정 삑사리보다 박자를 못 이어가가지고 이어서 부를 때 있잖아요. 뭐 모타필 꽃한 성이 피우리라 이렇게 하자고 피우리라 아 이렇게 할 때 너무 귀여워요. On its way. Oh yes. 911. 자, 2절이에요. What's your emergency? Help. My friend needs help. 그러면 또 curving right, turning left. The fire truck is racing. 아, 그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나. 그거 이따 들으면서 하고. The fire truck goes out to save our friend. Siren here, letter, okay. Ready to go. Rear, rear, Hong Kong. Rear, rear, Hong Kong. Rear, rear, Hong Kong. On its way. Mission accomplished. 이거는 이럴 거면 내가 가사를 왜 썼어요? 그냥 화면 틀어놓고 부르는 게 낫었겠네. 새벽 2시까지 가사를 썼는데. 그래도 가사 쓴 보람이 있게 여러분이 가사 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자, 그러면 가사 한번 쫙 봤으니까 다 같이 틀어놓고 우리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제가 가사 쓴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음악 틀어놓고 가사 들게요. 여러분은 가사만 보고 따라 불러보세요. 음정 들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내가 새벽 2시까지 쓴 보람이 없지. 자, 음악 틀어놓고 우리 같이 불러봐요. 핑퐁. 핑퐁. 어, 이모 피곤해 보여요. 이거 쓰느라 2시에 잤어요. 자, 우리 신나게 불러봐요. 우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해요. 911. What's your emergency? Help! A fire has broken out. Mobilize. The curving right. The turning left. Fire truck is racing at the fire.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Helmet here. Hose. Okay, ready to go.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On its way. Yes! 자, 2절. What's your emergency? Help! My friend needs help! Mobilize! Curving right, curving left. The fire truck is racing. The fire truck goes out to save our friend. Siren here, letter. Okay, ready to go.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On its way. Mission accomplished.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Rear, rear, honk, honk. On its way. 가사 쓰는 시간보다 가사 쓰는 시간보다 노래가 너무 빨리 끝나서 어? 아, 저 시계가 왜 시계가 멈췄네. 지금 몇 시예요? 아, 아니구나. 안 멈췄구나. 자, Real Real Hong Kong 재밌죠? 자, 요렇게 오늘 아이랑 같이 불러주시고 가사들이 어려울 거는 없는데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빨리 지나가는 그 가사가 뭐라고 말하는 turning left, curving right 그거를 알고 The fire truck is racing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듣는 거와 모르고 듣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랑 해놓고 이제 틀어놓으시면 슬슬 들리고 명확한 게 들려야지 명확하게 따라야지 안 그러면 계속 Real real Hong Kong Real real Hong Kong Real real Hong Kong On its way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노래에서 실제로 많이 표현 다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at's your emergency? 여기에 대사로 나온 거는 다 자주 쓰는 표현. What's your emergency? Help! A fire has broken out. 근데 실제로 fire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불이 났으면. 근데 a fire has broken out. 불 났어요.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Mobilize 하고 그리고 이거 뭐야? The fire truck is racing. 가고 있어요. Fire truck 가고 있어요.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Put out the fire. 여러분 불 끄다. 불 끄다라는 표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Put out the fire. 불이 났다는 break out. 불이 난 거는 break out. 불을 끄는 건 put out. Break out, put out. Break out, put out. Put out.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불 끌어 갔어요. 자, helmet, gear, hose, okay, ready to go. Ready to go. 다 자주 쓰는 말이고. 또, on its way. What's your emergency? 한 번 더 나왔죠. Help, my friend needs help. 친구 도와달래요. The fire truck goes out to save our friend. Siren, here, letter, okay, ready to go. 자, 요거 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What's your emergency? The fire has broken out. The fire truck is ready to go. Put out the fire. 다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요런 거를 엄마들이 알고 불러주는 거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애들은 이렇게 들려요. 뭐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그게 뭔 소리예요? 애들이 The fire truck goes out to put out the fire. 애들이 그게 뭘로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한 문장 통으로 들리잖아요. 통으로 듣고 따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뭘 말하는지 엄마가 알아야 25년 만에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잘 만들어진 동요로 이 안에 문법이 있고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고 정확히 알고 불러주면 그냥 하루 종일 왜냐면 이건 같은 속도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빠른데 그러면 애들한테 fire fire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The fire fire 그러면 애들이 100번 들어도 fire truck이랑 fire밖에 모르죠. 근데 엄마가 put out the fire. 아, put out 이렇게 해주고 break out the fire. 아, 불났대. mobilize 출동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애기랑 놀다가도 엄마 애들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도와준 역할놀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역할놀이 하다가도 네 경찰입니다 이러지 말고 what's your emergency 이렇게 물어봐주고 역할놀이 할 때도 간단한 영어 표현. 무슨 뭐 엄마표 영어가 하루 종일 무슨 대단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씩 What's your emergency? 오늘은 fire truck. 집에 fire truck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놀면서 What's your emergency? My house is on fire. On fire 이라고 해도 되고 Fire has broken out 해도 되고 아이가 어리면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Fire has broken out 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나이 3살, 4살에 그런 걸 막 강요하면은 또 아이가 싫어할 수가 있죠. 애들마다 레벨이 다 다르니까 수준에 맞게 촥 해주시고 그럼 아주 좋겠죠? 리얼참님 어서오세요. 자 다음은 자 이제 갑니다. 슈퍼 듀퍼 자이언트 트럭 팀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것까지 부르면 우리가 실신할 수 있어요. 워크북보다 훨씬 강력한 아웃풋 아 당연하죠. 워크북은 할 때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파이어 트럭에 관해서 표현들과 이런 거를 노래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3살짜리 4살짜리를 붙잡아 놓고 따라써 파이어 트럭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집에 안 살고 싶다. 난 그런 엄마 인간은요
노래는 할아버지 돼서 할머니 돼서도 하는 거지만 워크북 좋아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어지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스스로 읽고 스스로 쓰고 스스로 쓰고 싶어하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 본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워크북으로 뭐 꼬불꼬불 그리고 이런 건 중요하죠. 뇌 발달을 위한 뭐 그림 그리기 뭐 선 긋기 이런 건 중요하지만 영어 단어 너무 저 책 한번 보세요. 마음이 조급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그 책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글자 학습 들어가면 그 뭐라고 해요? 유사 자폐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온대요. 노래로 신나게 영유아기에는 노래로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자이언트 트럭 팀 갑니다. 자이언트 트럭 팀 가사로 한번 부르고 화면 보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사 같이 갈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 뭐가 지나갔죠? 자, 엑스카베이터. 저는 엑스카베이터를 진짜 리오맘 엄마표 영어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포크레인이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포크레인 별의별 걸 검색해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엑스카베이터였어요. 엑스카베이터를 해볼까요? 시작! 엑스카베이터. 포크레인은 뭐다? 엑스카베이터. 시작! 엑스카베이터. 아, 슈퍼듀퍼는 엄청 멋진. 슈퍼듀퍼! 엄청 멋진.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인데 슈퍼는 슈퍼맨 할 때 그 슈퍼리 맞고 슈퍼듀퍼 말장난 같이 멋진 오진 뭐 이런 멋지다 오지다 이렇게 약간 라임을 맞춘 우리나라로 라임을 맞춘 뭐가 있을까요? 오젓다리 애들한테 오젓다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멋지다리 요즘 애들 그런 말 쓰던데 뭐 멋지다리 오젓다리 이게 맞아야 된대 라임이. 엄청 멋진이 아니라 대단히 멋진이 아니라 뭐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아 뭐 이게 맞아야 돼. 캡숑 캣빵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캡숑 캣빵 따봉 쌍따봉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뭐 슈퍼 듀퍼 애들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보면은 짱짱맨 캡짱맨 짱짱맨 아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북을 치는 거예요. 엄마들 잠 깨서 같이 노래 부르자고. 뭐 오젓다리 아 브래드 이발소 엔딩송에 슈퍼듀퍼리 나오는구나. 왜 뭐 지리고 레리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 한번 쫙 보고 다시 불러볼게요.
We are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가볼게요. 시작. We are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천천히 시작. We are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요거 어렵지 않죠? Super duper. Super duper 발음 중요해요. 슈퍼 아니에요. 슈퍼. 슈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발음이에요. Super. 해볼까? 시작. Super. 시작. Super. 시작. Super. 잘했어요. Duper 해볼게요. Duper. 시작. Duper. 시작. Duper. Super duper 가볼게요. 시작. Super duper. 시작. Super duper. 시작. Super duper. 잘했어요. Super duper. Giant truck. 자, giant T로 끝나는데 또 T로 시작하니까 giant. 여기에서 한국 엄마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이언트가 아니라는 점. 트가 소리가 giant. Giant truck. 이 T는 없다고 생각하고 giant truck. Giant, giant, 약간 giant truck.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Giant 하는 거 아니에요? Giant. 딱 이음절이에요. Giant truck. Truck은 이름절이에요. U 하나 있죠? 모음 하나 있죠? 자, giant truck 해볼게요. 시작. Giant truck. 시작. Giant truck. 혀가 꼬일 것 같아요. 자, 혀를 한번 풀고 아르르 한번 하고 엄마 왜 쓰다 아 해요? 엄마 왜 슈퍼 해요? 왜? 애기예요? 아가니? 뭔 소리예요? 그쵸, 슈퍼 Y에 나오죠. 슈퍼 Y에 슈퍼 듀퍼 나오죠. 자, 엑스카베이터를 해볼게요. 시작. 엑스카베이터 같이 해요. 시작. 엑스카베이터. 다음 불도저. 이거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bulldozer. bulldozer. 거의 다 굴려요. b b. 비도 굴리고 d d. bulldozer. bulldozer. 시작. bulldozer. 시작. bulldozer. 잘하셨어요. 아, 왜 혀 굴리냐고. 엄마 영어 연습하느라 혀 굴리지. 자, mixer truck. 시작. Mixer truck. 시작. Mixer truck. 원래는 ready mix concrete 해가지고 RMC ready mix concrete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mixer truck이라고도 합니다. We are the trucks that move heavy things. 해볼게요. 시작. We are the trucks that move heavy things. 우리는 무거운 거를 옮기는 truck들이에요. Hard and tough. Hard and tough work up to us. 여기 멜로디 까먹었어요. 그냥 말로 해요. Hard and tough.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한테 맡겨. Up to us. Up to us. 자, 이거는 그러면은 네 맘대로 해. 너한테 맡길게. 이건 뭐라고 할게요? Up to us. 우리한테 맡기세요. 너한테 맡길게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적어주세요. 영어로 적어주세요. Up to us. 우리한테 맡기세요. Hard and tough work up to us. 어렵고 힘든 일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Up to us. 자, 당신한테 맡길게요. 뭘까요? 당신한테 맡길게요. 적어주세요. Yes, excellent. 쭌쭌쭌님, excellent. Up to you. It's up to you. 너 뭐 고르고 싶어? 네 맘대로 골라 그럴 때 It's up to you.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It's up to you. 시작. It's up to you. 시작. It's up to you. 자, 남편이 여보 오늘 반찬 뭐 먹을까? It's up to you. 네가 해 먹어라. 네 맘대로 네가 해 먹어. It's up to you.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어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Hard and tough work는 up to us. 남편이 반찬 해달라고 할 때 It's up to you.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Up to you. 뭐 네가 골라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 It's up to you. 네가 골라. 네가 해. It's up to you.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사이다. 자, excavator. I'm a super digger. 나는 잘 푸는 아이예요. Excavator는 I'm a super digger. 야, dig, dig, dig the hole.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자, 땅을 파다. 그리고 bulldozer.
I push everything away. I push everything away. 자, 모든 거를 push 한다. I push everything away. 자, mixer truck. Mixer truck. I mix all of the cement. Cement. I mix all of the cement. 나는 모든 시멘트를 섞어요. I mix all of the cement. Cement. 시작. I mix all of the cement.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자, 계속 up to you만 계속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어요. Dump truck. 시작. Dump truck. Dump truck. 이런 거 우리는 덤프 트럭. 덤프 트럭이라는 발음에 익숙하니까. 자, 덤프 아니고 트럭 아니고 dump truck. Dump truck.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 아이들이 덤프 트럭이라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dump truck이라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개 다.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크레인 아니고 crane. Crane. 이름적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시작. Crane. 시작. Crane. 시작. Crane. 자, 혀 굴릴 공 우렉 한번 해 보세요. 우렉. 그 자리에서 road roller, road roller, road도 R로 시작하고 roller도 R로 시작하니까 할 때 road roller. 자, 입덧 할 때 느낌으로 road roller 시작, road roller 시작, road roller. 자, 발음은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발음은 이 세상에 완벽한 발음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국 사람은 영국 발음이 최고라고 하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 발음이 최고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로드롤러, 로드롤러, 크레인, 덤프트럭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덤프트럭, 크레인, 로드롤러 이게 잘 된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야. 갑자기 잘 될 리가 없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발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의 귀가 다 달라요. 사람의 귀가 다 달라서 제 뮤지컬 배우이자 보컬 코치인 제 후배한테 야, 우리나라 엄마들은 발음이 무서워서 엄마표 영어를 안 한대 그랬더니 언니 발음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걔는 이제 보컬 코치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걔는 누가 지나가다가 노래하다가 피치가 조금만 나가면 이럴 정도로.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언니 나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배우 중에서도 거의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시옷, 지읒, 치읒, 키읒 발음 완벽하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시옷 발음이 약간 S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노래로 즐겁게 예이! Dump truck! Crane! Road roller! Let's go! 하는 흥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한국 사람 한국말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타일러리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발음 좋더라구요. 자, We are the trucks that move heavy things. 시작. 이제 나도 입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We are the trucks that move heavy things. Hard and tough work up to us. Up to us, hard and tough work up to us. 이거 이따가 노래를 틀면 잘못 이 노래 맞나 할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를 입 천천히 말로 뱉어보는 노래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할 줄을 알아야 빨리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제 귀에는 베트남 영어 발음인데 미국인들 다 알아듣더라.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제가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와우, are you American? 그래요. 저보고 미국 사람이네요. 그럼 미국에 가죠? 그러면은 지역마다 틀려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뭐 are you born here? 이러고 너 미국에서 태어났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I hear your Korean accent.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영어로 말할 때 어떤 부분에 액센트가 약간 지금 한국 사람 같이 말했다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피곤하게 뭐 매번 체크하면서 살 거예요? 내가 뭐 CNN 인터내셔널 뭐 아나운서 된답니까? 제가 무슨 미국 앵커 할 일도 없는데 앵커 시험을 보려면 고쳐야겠죠. 고쳐야겠죠? 근데 끝도 없어요. 발음에 신경 써서 영어를 못한다. 얼마나 load everything on me. Crane, lift up, lift up. Road roller, roll and press everything. 뭐 이 정도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뱉어요. 일단 뱉다가 보면 늘고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뭐다? 즐기는 거다. 즐기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즐겨야 이게 좋아지지. 어려워. 재미없어. 난 못해. 그러면 좋아지지가 않죠. 근데 엄마가 먼저 영어를 좋아하면 어떻다? 따라서 좋아한다. 따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보드게임 그라파 제가 먼저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오 따라오는 거고 저는 제가 수포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매파빌, 부파빌, 의계수를 가지고 어머 이거 너무 재밌다. 어머 난 수학이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마치 수학을 즐기는 것처럼 저는 평생 연기할 거예요. 리오한테. 나중에 리오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엄마가 엄청난 수포자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연기해요. 영포자인 거 들키지 마세요. Load everything on me. Crane, crane. Lift up, high. Lift up, high. Lift up, high. Road roller. Roll and press everything.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오케이. 아, 평생 연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뭐 이민갑니까? 이제 이민을 간 제 친구, 그 영문과 박사 제 친구가 이제, 드디어 딸이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아빠 영어 발음 안 좋다고. 엄마랑만 영어 하겠다고.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의 발음이 이제 쌓여서 그런 거고 한국에 살면서는 거의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뭐 좋지 뭐. 애가 나보다 영어 발음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가르쳐줘. 그러면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이 뉴아파 출신인데 베트남 영어 발음이어서 자신감 생기더라고. 그리고 또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다 세상 사람들 자기 영어 발음이 제일 다 좋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언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뭐 얼마나 해면 우리가 뭐 샤론초이 된답디까? 당장? 지금은 무조건 영어로 노래 부르면서 즐기기 그게 최고예요. 아이 앞에서 신나게 내가 노래를 부르죠? 흥이 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글을 쓰고 있거나 그러면 약간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노래는 흥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흥을 가지고 사운드 틀어놓고 가사 보면서 불러볼게요. 자, 같이 불러요. 큰 소리로.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Excavator. Bulldozer. Mixer truck. We are the trucks that move heavy things hard and work and cook to us. Excavator. Push everything away. Mix it up. Mix all the cement. Mix it up. Giant truck team. We are the super duper giant truck team. Crane. Road roller. Let's go. We are the trucks that move everything's hard and tough work up to us. Dump truck. I'm picking on me. Crane. Super duper giant.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가사 듣고 나서 가사 보고 나서 다시 하니까 쏙쏙 되죠?
excavator, crane, road roller, bulldozer 어렵지 않죠? 솔직히 giant truck 팀에 있는 건 문장보다 저 단어들만 엄마들이 입으로 뱉어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이 시간에 저랑 라방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엄마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 여러분한테는 이게 생활이잖아요. 저랑 이제 2년 가까이 저랑 라방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생활이지만 훨씬 더 많은 엄마들이 무슨 엄마 표영어야. 엑스커베이터를 아는 엄마가 유학생 출신 말고 영어 강사 말고 길거리에 놀이터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물어봐요. 포크레인 영어로 아시는 분, 엑스커베이터 아시는 분 물어봐요. 없어요. DLDPTHKA님, 아 오전 라방 처음이세요? 지금 하는 라방은 네, 유튜브에 올라와요. 재밌는 건 안 올라와요. 우리가 수다 떤 건 안 올르고 야 노래하고 교육적인 거 요거는 다 올라와요. 제가 수다 떨다가 뭔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여기 같이 찍고 있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엄마들의 수다가 궁금하시다면 본방 사수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bulldozer 발음 연습하고 excavator 하고 crane 하고 mixer truck 하고 ready mixed concrete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잘 없어요. 어 그럼요. 수다 떨다 19금은 기본이죠. 우리는 19세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밤에 종종 제가 심야 라방 하면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노래가 두 곡이 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feeling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두 곡 다 나갑시다. 두 곡 다 나가요. 제가 가사 쓴 거 다섯 곡은 다 나가고 요거 해피 해피 와우와 sad sad 부후후 아 까먹었다. 또 멜로디 까먹었어요. 요거 저는 영유아기에 아니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핑크 폰 아니 노래 반주 시끄러워가지고 이것만 틀어놓고 자 feelings 나갈 거예요. feelings 자 방금 한 세 곡은 방금 한 세 곡은 한 엄마의 근데 그 엄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제 방 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 신청곡을 받은 거고 아들 맘이신데 이제 혼자 불러주다가 너무 힘드니까 리오 맘이 불러달라 해서 불러드린 거고 요거는 제가 고른 곡들이에요. 그 영유아기에는 지식보다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 감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뇌가 처음에는 파충류의 뇌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는 동물의 뇌 그 다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이제 어떤 자아 실현 난 누구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정한 독후 활동 헬렌 켈러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도 헬렌 켈러 같이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는 거는 그 인간만 가진 그거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된 다음에 요거로 가는 건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중간에 요 감정의 뇌 단계를 뛰어넘고 지식의 뇌 범 쪽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유아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요 감정의 뇌를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아이가 좋아하는 뭐 자동차 익히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아이가 본인의 감정을 feelings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감정 인지가 제대로 되는가 내 감정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리오가 난 마음이 상했어 난 지금 너무 속상해 라고 말할 때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얘가 마음이 상했다 라는 거를 아는구나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뭐 때문에 속상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은근히 아시죠?
본인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많은 거 아시죠? 그 특히 제가 남자아이들 연기 가르칠 때 깜짝깜짝 놀래요. 뭐 사랑을 하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해서 너 왜 그걸 못해? 그랬더니 사랑의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책을 찾아보니까 알렉시 사이미아라고 실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장애인 거예요. 감정을 모르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특히 한국 남자애들 울지 마. 감정을 숨겨.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래서 그런 거라 저는 솔직히 feelings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또 배우이고 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핑크퐁 feelings 노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고 가사하고 다시 불러볼게요. 그래서 요거 천천히 같이 불러볼게요. 아 이게 어제 펜이 나오다 말았는지 글씨가 좀 흐릿하긴 한데 Happy happy 와하하 sad sad 부후후 angry angry girl surprise surprise gee I laugh when I'm happy 와하하 자 여기서부터 I laugh when I'm happy 와하하 시작 I laugh when I'm happy 와하하 I laugh when I'm happy 와하하 and I cry when I'm sad boo-hoo-hoo I frown when I'm angry grrr I jump up when I am surprised oh gee hungry hungry grumble scare scare brr shy shy instincts sleepy sleepy oh I rumble when I'm hungry grumble I shiver when I'm scared brr I hide when I'm shaking inks I yawn when I am feeling sleepy oh g G 몰라요? G G G G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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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G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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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몰라요? G 소녀시대 G 어머 뭐 이런 거예요. 오, G 어머나 오오 이런 뭐 그런 거예요. G 그냥 그 의성어예요. 그냥 표현 그 뭐라 해요? 한국말로 유식한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감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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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G 감탄사예요. G G G G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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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G baby baby 나 소녀시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건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유튜브 분들도 재밌는 얘기 한 번씩은 들어야지 이건. G를 그럼블은 꼬르륵 G는 소녀시대가 G를 부른 거를 거기서 봤어요. 우리 학교 축제에 소녀시대가 왔는데 우리 학교의 과 선배 중에 에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결혼 어머나 헐 뭐 이런 거요.
소녀시대가 왔는데 그때 최고 전성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G를 부르고 하는데 우리가 교수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파워로 맨 앞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맨 앞자리에 가게 됐는데 우리 선배 오빠 한 명이랑 후배 한 명이 소녀시대 진짜 광팬이었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한 만 명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공대생들, 남학생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소녀시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런 환호성.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안 놀려!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수줍어! 이렇게 하는데 안 놀려! 하는데 너무 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다 이제 앵콜곡을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앵콜 했어요. 근데 내 후배가 내 후배가 그때 뭐라고 하고 있었지? 거의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MC가 나와가지고 아, 이 정도 앵콜 소리 가지고 소녀시대 다시 올까요? 그랬더니 내 후배가 제발 와줘! 힘들까봐 그랬어! 너희들이 힘들까봐 그랬어! 제발 와줘! 막 소리 지르고 어리다고 놀리지 마! 안 놀려! 아 그리고 거기 쥐쥐쥐쥐 빼빼빼빼빼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났어요. 쥐쥐쥐쥐 빼빼빼빼빼 와 그거를 만 명의 남자들이 같이 하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러고 내 후배는 계속 안 놀려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 선배 오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오빠가 그렇게 소녀시대 팬이었는데 실물로 보고 뭐 실망을 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오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여기에 눈물이 그 왜 막 진짜 벅차오르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벅차오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 남자가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오빠 여기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이렇게 가득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눈앞에 그것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느낌이었나 봐요. 굉장히 은혜 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결혼해가지고 딸 둘 낳고 걸그룹 만들고 싶다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놀려! 했던 애도 걔는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빼빼빼빼빼빼 그거는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나는 순간보다 잊혀진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와 그 환호성 안 놀려! 그 컬처 샥은 진짜 오래 남았고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둘 보면 놀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 feelings 이제 가사 보고 어려운 거 없었죠? happy happy wow wow happy sad angry surprise I laugh when I'm happy 와하하 맞아 시각에 제일 반응 어쩌겠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I cry when I'm sad boo I frown when I'm angry grrr. I jump up when I am surprised oh gee hungry grumble 자 hungry scared shy ing sleepy I rumble when I'm hungry, grumble. I shiver when I'm scared, brrr. I hide when I'm shy, ing. I yawn when I am feeling sleepy.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번 틀고 가사 보면서 같이 불러봐요. 나 여러분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갑자기 배가 고파요. 아까 배 별로 안 고프게 생각 안 고프게 시작했는데 뭐 내가 지금 구람보를 하고 있어요. 구람보 같이 불러요. 큰 소리로 같이 불러요. 자,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날라가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새해에는 착한 뭐가 된 거지? 착한 어른이가 되어서 이제 라방을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오늘 그쵸? 따라할 만하죠? 할 만해요. 가사를 보고 한번 천천히 해보고. 근데 빠른 거를 계속 듣는다고 그게 절대 인간은 들리지 않아요. 천천히 이게 뭔지 알고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라방을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가사를 올릴까요? 아니면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서 올릴까요? 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사는 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가사를 올린다? 아니면 화하니까 되죠. 너무 기분 좋죠.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성취감. 애든 어른이든 좋아하는 거의 시작은 성취감부터. 단어 정리해서 올리는 게 좋아요. 자, 오케이, 접수. 그러면은 제가 중요 단어들 곡별로 중요 단어. 단어에. 다들 단어를 좋아하시는구만. 단어 정리해서 올릴게요. 가사는 저는 사실 일일이 포즈 누르고 적고 이러고 있어요. 완전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네, 단어가 잘 들어오니까 표현 단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가사집을 보지 않아도 뭐 쉬운 거는 뭐 해피 해피 와하 이런 건 다 들리니까 잘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올 텐데 나는 올해는 프린터를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나무는 구글에 다 나오는데 핑크퐁도 나오겠죠? 반대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쓰고 있을 일이냐고. 그래도 쓴 거는 다 나가야. 검색하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opposite. 이것도 제가 진짜 영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opposite이니까 opposite song까지 갈게요. Pink song opposite. opposite song 갑니다. 다 올려져 있어요. 그냥 핑크퐁 영어라고 치시면 나와요. 자, 요거 핑크퐁 영어 치면은 어떤 화면인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자, 요거까지 할게.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듣고 가사 보고 다시 들을게요. 콩가 콩가 에브리바디 콩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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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건가 Conga, everybody conga. Up and down, conga. Everybody conga. Up and down, up and down. Up, up, up. Down, down, down. Up and down. Rolling by a conga. Rolling by a conga. Rolling by a conga. Everybody conga.이거는 거의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부르실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영어에서 아파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Big and small conga, fast and slow conga 이거를 그냥 늘 평생 부를 거라 생각하시고 평생 내가 부를 수능 금지곡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속 단어를 더해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up and down 건가 up and down도 있지만 high low도 있잖아요. high low 건가 in and out 건가 left and right 건가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의 단어들 노래로 그 도대체 콩가가 뭐길래 Everybody conga 멜로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콩가가 뭔가 보니까 자 뭘까요? 자 오늘의 퀴즈 빵 사 먹는 퀴즈 콩가가 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하기 없기 내 느낌의 콩가가 뭐다? 콩가가 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콩가는 뭐냐? 도대체 콩가가 뭐길래? Big and small conga, everybody conga. 자, 콩가는 뭘까요? 자, 오늘 그 응용하는 거, 응용하라는 것도 올리고 제가 되게 어! 러블리 영 제이님 아프리카 느낌인데 춤 이름 땡 흔들어 땡 뭐 느낌 everybody conga, big and small conga. 쉑쉑 땡! 어 여러분들 다 모르시구나. 인디언 땡! 감탄사 땡! 자 시간 관계상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가는 이만하게 길다랗게 생긴 아프리카에서 쓰는 타악기였어요. 드럼의 한 종류였어요. 저도 아 도대체 콩가가 뭐야 이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악기였습니다. 그러면 가사 요거 제일 간단해요.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Big and small conga Everybody conga Big and small conga Everybody conga Fast and slow conga Fast and slow conga Fast and slow conga Everybody conga 여러분 죄송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귀에 에 러블리 영재이님 빵 사드세요.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 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귀에 콩가콩가 할 것 같지만 up and down 콩가 이제 귀찮아서 다 제대로 안 썼죠. 이제 단어만 썼습니다. up and down 콩가 everybody 콩가 loud and quiet 콩가 everybody 콩가 we want to see you 콩가 everybody 콩가 1, 2, 3, 4 콩가! 반주 없이 부르면 생뚱맞지만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딱 불러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최대한 빨리 할 텐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바다나무 사무실에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이제 이 곡으로 이제 핑크퐁으로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바다나무
바다나무 신상 가고 그 다음 주에 슈퍼세플송 갈게요. 자 갑니다.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제일 쉬워요 이 노래가. 자 같이 불러요. 자 마지막 노래. 콩가 everybody 콩가 big and small 콩가 everybody 콩가 small big and small big big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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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and small small 콩가 fast and small 콩가 fast and slow 콩가 everybody 콩가 fast and slow conga up everybody conga up and down conga everybody conga up and down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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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onga everybody conga everybody conga everybody conga everybody conga everybody conga want to see you conga everybody conga two three four conga conga woohoo 밥 먹어라 conga 뛰지 마라 conga 양치해라 conga 빨리 자라 conga 아 SSJ님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영어로도 할 수 있잖아요 Time to eat 콩가 Stop running 콩가 Brush your teeth 콩가 Go to bed 콩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우 배꼽이야 아 이거 너무 웃겨서 캡처 좀 해야겠어요 아우 캡 완 아우 너무 웃겨 영어로도 해주세요. 영어로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나게 콩가송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리면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뭐 댓글을 남겨야 내 라방을 안 본 사람도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목요일 아침에 저렇게 재밌는 라방을 저렇게 유익한 라방을 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라방 예고했다가 라방 올렸다가 나 혼자 정리했다가 그리고 아무도 댓글도 안 달면 사람들이 어머 저 여자 뭐 혼자 생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신나게 참여해놓고 댓글을 달아달라기. Please!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욱을 잠재워줄 마법의 라임. 그렇다니까요. 화가 날 때도 영어로 화를 내시라니까. Oh, I'm angry. I am very disappointed. Oh, no. I'm so angry. I'm so furious.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화가 덜 난다니까요. 네. 손목 좀 아끼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정리는 오늘이 가기 전에 maybe 새벽 maybe early morning 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엄청 바빠가지고 그래도 노래로 진짜 저는 목요일 라방이 저의 힐링이에요. 나도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아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1년 반을 했는데 이거 봐 매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I love you 용. 우리 다음 주는 바다나무 갈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뿌잉뿌잉 큐큐 Have a nice day. Everybody 콩가 Have a nice day 콩가 바이바이. 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보고 힘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모두 힘내요. 힘을 내요 콩가 Cheer up 콩가 이러다가 못 끝내겠네. Goodbye, Conga.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Bye, Bye, Conga.